IP, 지식재산권이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청이 지식재산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로봇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2년 전 특허청으로부터 기업 상황과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품화 기획 컨설팅을 받은 뒤 도약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진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그것으로 저희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허청의 IP, 즉 지식재산권 지원 정책이 더욱 체계화되고 강화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재산 정책의 큰 틀을 다시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고품질의 강한 특허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주춧돌로 만들겠다는 다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주요 분야에 대한 원천 핵심 특허를 적극 지원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도 낮춰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 등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또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지식재산 집약산업 분야에서 63조 원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일자리 1만 2천여 명 창출 등을 통해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